나도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재물운이 왕창 좋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손금에는 이 재물선이라는 것이 잘 발달이 되는 부자 손금이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관심을 가질 만한 큰 부자가 되는 손금, 이 재물선 종류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물운의 종류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돈의 적극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재물운이 강한 손금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나는 언제나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까? 혹은 왜 나는 돈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고 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상황은 금전운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들어오는 구멍에 비해서 나가는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운의 침체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 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금전운이 상승하다 보면은요, 이 손바닥에 금전운이 좋아지는 재물선 손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태양선과 재물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선은 화려함, 찬란함, 이런 기운이 강한 태양구를 향한 선입니다. 흔히 사업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태양선은 성공을 하여 재물을 잡는다는 의미가 강하고 이 태양선은 진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있으면 재물운이 강한 징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선이 없거나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재물운이 약해지고 있거나 원래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운, 돈에 대한 태도, 의식주 등을 판단하는 재물선은 새끼 손가락 쪽으로 뻗어 있는 손금으로 진하고 깊게 형성이 되고 있다면 많은 재물이 모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와 반대로 끊김이 많고 옅으면 재물운이 약한 손금이지요. 두 번째, 태왕선 부자 손금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손금 중에 이 폐왕선이라는 손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희귀한 손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폐왕선이라고 불리는 이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야말로 갑부의 손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금은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이와 같이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손금으로 대단한 재물운의 징표를 보여주는 억만장자의 부자 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긴 재물선인데요. 굵고 짙은 재물선이 밑에서부터 쭉 새끼손가락으로 길게 올라간 경우 이러한 사람들 두뇌회전 굉장히 빠릅니다. 이 재물을 운영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이 재물선이 길면 길수록 현실적인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돈을 버는 재주가 타고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감각도 좋고 창의성도 높아서 사업가로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손금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수성구 중앙에 있는 재물선입니다. 수성구 중앙에 재물선이 있다면 돈복은 타고났다라고 봐야 합니다. 굵고 짙은 재물선이 한 개로 쭉 뻗어 있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데요.
이러한 손금은 수고로운 땀방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손금으로 3번의 일확천금이나 요행수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이런 재물선이 잘 발달이 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배우자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부생활에 있어서도 행복지수가 매우 높아지는 손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때문에 이처럼 감정선 위에 재물선이 나타나면 중년에 이어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재물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손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구 가까이에 있는 재물선입니다. 태양구 쪽에 있는 재물선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만드는데 능숙한 사람의 손금입니다. 매우 금전감각이 뛰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거머쥐는 사람의 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선은 화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태양구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단번에 돈을 늘리는 것이 적합합니다. 일명 꾼이라고 할 만큼 탁월한 수완이 있고 감각도 뛰어나서 유통이나 체인점 등으로 단번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손에서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생명선에서 시작한 재물선입니다. 이 생명선에서 출발하는 재물선 손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도전정신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꾸준히 사물을 쌓아가는 것에 능숙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손금이지요.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도전하여 끝내는 큰 성과를 얻는 손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운명선에서 시작하는 재물선입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업무에서의 노력을 크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행하는 일에 큰 성과를 이루어 예상치 못하는 거액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좋은 조건의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CEO 등의 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태양선에서 시작하는 재물선입니다. 태양선에서 시작하는 재물선을 가진 이러한 사람은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상당히 좋아요. 수완도 화려하고 또 재물운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대인관계도 상당히 좋아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또 이 협상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적합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손금입니다. 이렇게 재물선이 나타나면 성공과 재물운이 급히 상승하므로 큰 재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쌓일 수 있어 사회적인 명성도 높아지고 돈복이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별무늬의 재물선, 일명 스타선이라고 하는 손금인데요. 갑자기 이러한 손금이 나타나게 되면은 재물운이 최고조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별무늬 손금은 짧은 3개 이상의 선이 별처럼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큰 행운을 불러들이는 손금입니다. 갑자기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큰 돈이 들어오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형의 크기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이것이 나타날 때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착실하게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벼락치기 손금. 이 손금은요, 생명선에서 출발을 하여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손금을 말합니다. 이 벼락치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오랜 고생을 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역전을 하여서 큰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과 재능으로 스타의 반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성금으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재물운의 징표를 보여주는 억만장자의 성금 등 부자 성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자 성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게 만드는 내용인 듯 합니다. 여러분의 성금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흐름의 변화를 읽으면서 재물운을 크게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머지않아서 이 부자 성금이 생기고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 알람도 함께 설정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